네. 다음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관련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대될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런 가운데에 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왜요? 그러냐면 어제 미국 장 마감 후에 장 마감을 앞두고 매물이 출회됐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끝나고 나서 피터 다발로의 발언이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늘 하락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 한 0.3% 빠졌으니까 미국 증시도 그와 관련된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디즈니가 실적 잘 나오고 그다음에 대신에 문제 갭 의류 업체 있잖아요. 의류 소매 업종. 근데 갭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발표하면서 7% 오른쪽은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내년도 가면 그 내년 시장은 제가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내년도 가면 미국의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부각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뭐 갭의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는 좀 밀릴 여지가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이번 주에도 많이 발표가 됐었지만 뭐 계속적으로 미국은 내년 다음 주에도 계속 실적 발표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예상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내일 다음 주 우리나라 월요일 날 주식시장 별로 안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데일리 올라가는 곳에 이 대충 뉴스가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는 거에는 이 일정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항상 같고요. 올려주고 계세요. 네. 그 보면 일단 다음 주에 경제지표 중에 특징은 그주 후반에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달, 지지난달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에. 근데 이번에는 좀 기저효과 때문에 전월 대비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게 과연 좋아질까라는 점에 의구심을 좀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실물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전월하고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수출입 통계 잘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차이진 제조업 지표 잘 나왔고 그쵸, 그쵸. 그러면 얘네들도 예상보다는 좋아질 수 있죠. 그럴 그러면 가능성, 이제 그쵸? 전체적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반등을 좀 모색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오늘도 나왔잖아요. 계속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언제 어느 순간 계속 나올지 발언들이 나오면서 모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니까 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있고 주목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 파월 의장이 수요일 날 옛날에는 상하원 나눠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하원 한꺼번에. 합동 경제위원회 쪽에서 이제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거든요. 파월이 여기에서 만약에 또 이제 금리 우리 경제 정말 좋아. 그리고 뭐 금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적으로 끝났으니까 당분간 동결할 거야라고 하면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근데 경기 좋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금리 동결을 하는데, 지난번 FMC 때처럼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지 여부에 좀 관건이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금요일날, 14일날, 목요일날 자동차 관세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근데 많이 보셔야 이거는 G20 되는데.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윌버러스 미 상무장관이 뭐 자동차 관세부가보다는 전체적으로 무역 협상에 더 중점을 맞출 거다. 이게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시면 그쵸, 그쵸.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장중에 융커 이의장이 뭐 트럼프는 관세 발표 안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않고 연기가 된다라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 옵션 만기일날 다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큰 영향을 줄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도 보면 이거예요. 엔비디아, AMAT, 스카이워크. 중요한 거 있네요. 얘네들 스카이워크 발표가 되고 나서 잘 나오면 수요일 날 이게 장마감 후니까 수요일 날 애플 관련주들 변화가 좀 있을 거고 엔비디아하고 AMAT 이거 다음 금요일 날 반도체 업종들 마침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또 시장이 좀 커지면 변동성이 커지면 또 이때 그리고 또 이번 달에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그 동향이 매매 그 편입이 있으니까 옵션 만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현 외국인의 현물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지 여부 이런 것도 챙겨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여기에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주중에 뭐 미중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특히 정상회담에 관련된 일정들이 나오면 네, 상당히 좋죠. 괜찮죠. 네. 근데 이제 그것만 나와도 나오기만 해도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는 나와도, 뜻이니까. 네. 그러면 아 그럼 관세 인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뭐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하락 요인들도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주 초반에 뭐 오늘 미국 증시 때문에 좀 하락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하락폭을 좀 키우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종목별 이렇게 AMAT라든지 월마트, 엔비디아, AMAT 뭐 이런 것들 이런 발표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파월 의장은 금융주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종목별로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종목별로 시장이 변화하는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대신에 이제 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면 시장은 뭐 괜찮겠죠. 거기다가 이게 두 가지 했었어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12월 달 연기라든지 관세 처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첫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년 대비 지금 현재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자체가 4% 증가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말 쇼핑 시즌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있는 가운데 일단은 매물 소화를 해야죠. 이게 8월 15일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은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수 자체는 별로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아요.